우리 집에 연애했을 때 친구 집에 받았을 때 어땠어요? 다시 질문이었죠. 약간 저는 멘붕이었어요. 일단 2박 3일이라는 거에 조금 놀랬고요. 저희가 지금까지 예능 한 거 중에 제일 긴 게 1박 2일이었거든요. 솔직히 막막. 저희 사실 이런 걱정부터 딱 했어요. 왜냐면 이제 여자가 5명이라서 씻는 거 그게 제일 큰 걱정이었어요. 맞아요. 어? 어떻게 씻지? 어떻게 자지? 이게 제일 걱정이었어요. 진짜. 꼬부려. 이 형네 집이 있어? 어디에 있어? 마을이 있겠지? 절 가는 거 아니야? 공자스님 계시고. 진짜 설마. 나는 왜 이 길에 서 있나. 이게 정말 나의 길인가. 이 길의 끝에서 내 꿈을. 말은 안 해주시는 거 그니까. 진짜 말 안 해주. 대충 원래 그래도 어느 정도는 주는데. 편지가 왔어요. 이거 읽어봐요. 지금까지 와는 다른 스페인 깜짝 놀랄 연예인이 간다. 킥킥킥킥킥. 어이 갈게요. 이게 고무신인데. 이건 하이바 같기도 하고. 간다가 뭐지? 간다. 킥킥킥킥킥킥킥킥킥 다섯 번 썼어. 킥킥킥킥킥킥킥킥킥킥. 이해가 안 가는데 누군지. 아 떨린다 뭔가. 아 와 뭐야? 여기 여기 아니죠? 1호수 아니죠? 우리 인원이 5시야. 아, 나 큰일 났다. 나 화장실 진짜 이틀 동안 못 가는 거 아니야? 네. 아, 진짜로? 아, 진짜 여기 내려요? 잠깐만, 네. 여기서 내려야 될 것 같아. 봐라, 봐라, 봐. 어디지? 아니, 이렇게 덩그러니 우리만 놔두기 있어? 아, 나 지금 불안해. 아, 잠깐만. 난감하네. 언니가 중간이잖아. 앉고 앉고 아니지 뛰는 거 뛰는 거야. 중간이잖아요. 세은이 방금 똑같이 앉았어요. 아 그랬어? 네. 아, 레디 고! 짬빠이! S L 레디 고! 짬빠이! 짬빠이! 왜? 다시 해봐. 다시 한 번 더. 아 이거 뭐야? S L 레디 고! 짬빠이! 짬빠이! 있어요, 지금. 근데 여기 마을도 아니고 어디예요? 진짜 도로밖에 안 보이는데? 와. 아니 우리 이렇게 다섯 명이 다 가면 놀랄 것 같아. 이 많은 집이. 이거 민폐야 민폐. 여기 인원수도 많은데 저희 다섯 명인 거 모르시잖아요. 어떻게 일단 가고 이거 봐라. 중요한 건 우리도 몰라 지금 어떤 분이 계실지도. 어머니 어떤 연예인이 왔으면 하고 생각했던 사람이 있나요? 현수. 저 현이 했었잖아. 만약에 오면 내가 잘해주지. 잘해주는 것도 밥 해주고, 치킨 끓여다 주고, 저희 안 먹는 거 한번 먹여주고 그러는 거지 뭐. 우리 저희가 이런. 빨리 가지 마요. 가요. 아, 냉정해. 우리 새로운 가족들 만나고 올게요. 냉정한 사람. 괜찮아. 네. 괜찮아. 이제 필요 없어. 우리한테 새로운 가족이 생길 거니까. 그러니까. 와, 계곡 봐. 와, 대박이다. 나 여기서 삼겹살 먹고 싶어. 안녕.
시내. 와, 시내 강원역의 시내버스. 안녕. 사람이. 와, 사람이 없어. 와, 인사해 주셨어. 아주머니 한 분 계셨어. 근데 여기 진짜 완전 산골 같은 곳이야. 별의별 생각 다 했지. 진짜 저희 솔직히 멀미하면서 왔거든요. 그래서 아, 도대체 여기 집이 있는 거야? 아, 우리 뭐 지금 절에 가는 건가? 지금 어디 가는 거지? 진짜 저는 진짜 한숨 나왔었어요. 막 이렇게 꼬불꼬불 들어가도 마을이 나올 줄 알았거든요. 근데 마을도 아니고 무슨 도로 한가운데 이렇게 뭐지? 도대체 어디지? 너무 그냥 집 들어가기 전까지 너무 불안감이 계속 몰려왔던 것 같아요. 설마 지금 걸어서 산속 올라가고 이런 건 아니죠? 어? 장작이꾼? 여긴가? 장작캐러 가는 거 아니에요 지금? 있는데? 요거 아니야? 진짜요? 어, 여긴가 봐! 뭔가 느낌이 여기야! 어디 어디? 여기 오른쪽 아니에요? 여기? 여기까지입니다. 여기? 예? 여기까지입니다. 여기? 예? 여기에요? 여기에요? 여기? 어? 저거 아니야? 여기 막 지금 완전 저거야! 지금 정말 좋은데요? 아, 진짜 좋아서 그래! 아, 진짜 잠깐만 바퀴가 안 돌아! 너무 좋아! 여기 아니야? 진짜 커 일단. 어. 집이야? 아, 더 올라와야 돼? 와, 아, 진짜 너무 무겁다. 아, 계단이 많은 집이라고 말만 해주셨다면. 강아지 소리 나! 어, 강아지! 여기 사시는 분, 성함덕. 오. 이렇게 문 앞에 이렇게 이름이 이렇게 붙어 있더라고요. 되게 설레었던 것 같아요. 그때 기분은 뭔가 두근거림 느꼈어요. 해드릴 거야? 잠깐만, 나서. 잠깐만. 떨려. 아니. 너무 궁금해. 강아지 네 마리야? 계세요. 계세요. 시끄러. 문을 여시는데 그때 엄마의 표정은 잊을 수가 없어요. 아유. 너무 놀래게 놀랬는데 이렇게 많은 친구들이 올 줄 몰랐나 봐요. 근데 누군지 아세요? 했더니 어, 알지 알지 막 하시더니 안녕하세요. 소녀시대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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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소녀시대! 우리 춤 보여줄까? 어. Get set, ready, go! Jumping, jumping! 에, 왜 말하네? 아세요? 네. 맞아요, 맞아요. 네. 저희 크림팝이에요. 처음에 이 하이바 모자 쓰고 노래 한 사람이라는 걸 단번에 알아봤어. 신곡도 지금 낸 걸로 알고 있거든. 이름이 뭐예요? 그, 저기. 그 무슨 시스타더라? 금방 잊어먹어. 생각을 한참 해야 돼. 응. 크레임. 이 가수들이 어떻게 춤추냐면, 네. 이렇게 5인조잖아. 해볼까? 우리, 우리? 시작. 이렇게. 자연스럽게. Ready, go! Jumping! Jumping! Everybody! Jumping! Jumping! 다 같이 뛰어, 뛰어! 난 누가 누군지 몰랐어. 난 뭐 같이 오는 사람들인지 알았지. 근데 애들이 좋네. 응. 장난하고 다. 예쁘죠. 그럼 뭐 우리 손주 딸 같은 경우 다 보내줘. 할아버지 여기서 두 분이서 사시는 거예요? 우리 아들 큰 아들. 요 나이가 몇이세요? 9살. 9살. 어, 아, 그래? 9살. 아, 늦둥이에요? 응. 허, 진짜로요? 우와. 아, 저 사진. 어디 갔어? 어머, 진짜. 와. 아들. 엄마한테 그러니까 이러시니까 와 진짜 대박이다. 봉이 좋은데. 어, 봉이야. 봉이야. 안녕. 우리 아들이. 와. 안녕. 야. 야. 닮았어. 인사해. 닮았지. 인사해. 닮았어. 안녕. 안녕. 자, 자기소개 부탁드립니다. 자기소개 해주세요. 자기소개. 아, 귀여워. 우뚝뚝하지만 정많은 아빠와 작년에 한 미모하셨다는 엄마. 개구쟁이 늦둥이 아들 성욱이. 오늘부터 크레용팝은 새 식구의 5살이 됐습니다.
정식으로 인사를 안 드렸으니까. 그럼, 그럼. 그쵸? 당연하지. 이제 형욱이의 어. 이제 다섯 누나들이 생겼어, 형욱아. 성욱이. 아. 다시 할까? 누나들. 성욱아. 성욱아. 언니한테 화났어. 이름 잘못 말해가지고. 알았어, 아, 알지. 이름 엄마 옆에 앉아야지. 누나가 알지. 어, 막내 동생이니까 응, 막, 여기 앉아야지. 자, 엄마 우리에게 옆에. 막내 동생. 성욱이가 네, 생겼어요. 와, 고맙습니다. 시집 왔어. 시집 왔어. 처음에 그러다가니 이제 조금 하루 이틀 새기면 좋다고 그래. 시집 와서 처음에는 말 걸으면 자꾸 피하고 그래. 우리 어, 짐 많으니까 짐 풀고 옷 어떡할래? 우리 옷 뭐 갈아입을까? 트리닝 파란색 일단 옷을 갈아입어볼까? 어머나 승려들이 이제 옷을 갈아입으려고 하는데 네? 와 거울에도 큰일 날 뻔했다. 진짜 큰일 날 뻔했다. 아니 카메라 저 몇 개인지 파악을 하고 옷을 갈아입어야 될 것 같아. 둘 셋 카메라 3개 맞아? 방이 3개야? 너무 다방면으로 카메라가 있어. 어떻게 해야 돼? 나 온몸은 벗어야 돼, 지금. 온몸 다 벗어야 돼. 나는 남방에 커서 이걸 별로 잘 입을 수 있을 것 같아. 내가 옷 입는 스킬을 보여주겠어. 나도 입을 수 있지롱. 서로 가르치자, 우리. 와! 너 먼저 갈아입고 나 해줘. 와, 진짜로 이렇게 오. 보세요. 언니, 어? 와! 안 돼요! 이렇게. 보세요. 언니, 와! 안 돼요! 보인 거 아니겠지? 안 보였어요. 진짜로? 응. 야, 우리 진짜 가리지 않고. 다 갈아입었어. 미안한데. 했다. 우와, 우리 최초야. 지금 카메라 안 가리고 옷 갈아입기. 보지 마. 아니, 이 자리가 딱이야. 다리고 볼까? 이거 놔둬. 이거 놔둬. 기다릴게. 기다릴게. 어! 어! 아! 왜 누나? 아! 와, 황성호 집. 와, 대박, 진짜. 멘붕 왔어요. 자, 가보자. 야, 이거 성우야, 네 거야? 오, 야, 좋겠다. 나도 자전거 가지도 못하는데. 아, 자전거. 알았어. 자전거 못 가. 이거 놔둬. 이거 놔둬. 일로 와, 아빠랑 같이. 자전거 못 간다니까, 그래. 그 자전거 놔둬. 그럼 아빠 자전거 노래. 성우가, 이거 잃어버리면 안 되니까 갖다 놓고 와. 빨리. 거기 못 가, 넌 거기서. 성우가, 그거 놓고 일로 와. 이거 가져가면. 아, 놓고 일로 온대. 야, 놓고 온대. 놓고 일로 온대. 기다려. 가자. 성우가 놓고 온대. 야, 너 나 때렸어? 나 때렸어. 그러니까 어쩔 줄 모르는 거야. 지금 좋아가지고 뭐 이 사람한테나 저 사람한테 이러다 보니까 정신없어요. 한 사람 두 사람은 얼마나 잘한다고. 아이고 가가. 자전거니까. 어? 아이고 우리 이쁜 막둥이 왔어. 아이고. 어 왜 누나? 아! 어 왜 누나? 아! 야 이 자식 이리 와. 어디 누나? 누나한테 이 자식이. 나 진짜 말 안 듣나. 야 빨리 와. 기다린다. 누님들이 기다리는데 지금. 성욱이 말썽꾸러기네. 큰 언니 뭐 하세요? 나는 이게 너그럽게 보잖아, 너네. 진짜 말 안 듣는다, 진짜. 야, 진짜. 야, 이 마시마야! 야, 이 마시마야! 나 남동생 다시 생각해 볼래. 남동생이 크면은 든든해요. 언니, 아, 우리는 익숙하잖아. 우리 동생들이 있으니까. 나 남동생 갖고 싶었거든? 아닌 거 같아. 말 진짜 안 들어. 처음에 성욱이 첫인상은 되게 해맑고 그렇게 되게 봤잖아요. 그래서 되게 행복했어요. 아, 나한테도 남동생이 생겼구나. 근데 진짜 개구쟁이더라고요. 천진난만하고 멘붕 왔어. 와, 황성호 집. 와, 대박, 진짜. 근데 또 못하게 하면 더 타는 것 같아, 보면은. 잘 타이르고 이렇게 해야 한다는 걸 조금씩 느껴요. 안 돼! 하지 마! 이러면 더 하고 싶어요, 그 나이 때문에. 아니야, 나 너무 여기서 축하할까? 축하하자. 한판에? 레지! 됐어. 오케이, 좋아. 게임 스타트! 어, 그래, 나가면 안 돼! 와, 받아?
맛있는 거 해주려고. 진짜? 정구지. 정구지.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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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맛있는 거 해주려고. 진짜? 정구지.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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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괜찮아, 괜찮아. 어, 아프겠다. 어, 야, 이렇게 비벼, 그래. 비벼. 이러면 그래. 이렇게 해야 돼. 비벼봐. 왜 그래? 이렇게 해야 돼. 그래, 안 아파. 표정은 정말 조금이라도 딱 하면 울 것 같은 표정이었는데, 누나들이, 어, 괜찮아. 어, 상처 안 났는데? 이러니까 그 아이가 울음을 뚝 참더라고요. 근데 많이 아팠나 봐요. 보니까 부었어. 많이 부었어요. 여기? 아파? 여기야? 전부 여기? 전부 다? 그만할까? 이렇게 한번 해. 그만해. 그만해. 어떡해. 그만해. 이미 마음 접었어. 지금 가고 있어. 되게 알았어. 기분이 상했어. 기분 상했어. 되게 야, 멋있는 모습 못 보여줘서 상했어. 남자의 마음이라 기분이 상했어. 창피했나? 우리 앞에서 멋있어 볼래? 이게 뭔가 다가올 듯 하면서 뭔가 벽이 있는 것 같아 아직까지. 그치? 와, 물이다. 야, 누나 산만한 와, 진짜. 진짜 공기 좋다. 하나. 어, 해방 냄새. 망했다. 야, 망했다. 이만 한 거 그냥 벗어. 야, 우리 물 담궈볼래? 진짜로. 해보자. 나 이미 다 젖었어. 오호! 가끔 잡으세요? 야, 근데 진짜 시원하다. 와! 야, 지압 뜨네. 진짜 나도 들어가 볼래. 진짜. 성우가. 이거 지압이 돼! 어, 시원해! 너가! 아, 아, 차가워! 빨리빨리 누나 누나! 언니, 안 시려워요, 말? 아, 차가워! 누나 해볼게. 두 개. 아니야, 아니야. 세 개. 봤지? 야! 너! 자, 옷을 갈아입어 볼까요? 네. 누구세요? 아모르 대라. 아모르 대시오. 안녕. 아모르 대시오. 어, 와, 야, your man. 아까 그랬지. 너가 한 거야? 걱정. 너가 했어? 아까 가지고 그. 그렇게 아까 했어. 너가 한 거야? 걱정. 너가 했어? 까가지고 그렇게 잘라가지고. 우와! 우와, 얘가 이렇게 해줬어. 진짜? 너 작품이야? 우와, 너가 한 거야? 감동 먹었다, 누나들이. 내가 볼 때는 성욱이가 원래 좋아하는 사람한테 약간 좀 그런 게 있는 것 같아. 맞아, 맞아. 어, 표현이 잘 서툴러가지고 그런 거지 우리를 너무 많이 좋아하는 것 같아. 성욱아. 누나들 춤추는 거 못 봤지, 너? 너 뭐 보고 싶어? 네, 나 이어지 아는데. 이 노래 알아? 몰라? 빨리! 간다! 갑자기 신발 왔어. 야, 몰라? 야, 너 이거 몰라? 야, 진짜 유명한 사람들이야, 우리. 야, 이거 유명한 걸 몰라? 간다! 어, 이걸 배웠어? 진짜? 간다! 배웠어? 아이! 같이! 아이! 띵글 슬미차 흔들 닭들 자꾸 삐약삐약 닭들 알아 이거? 좀 좋더라고요. 또 거실도 되게 넓은데 맞아. 만약에 저희가 없으면은 되게 휑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것도 그런 생각하면 또 많이 외로웠을 것 같아요. 외롭기도 하고 안타깝기도 하고 좋죠. 웅성웅성 하니까 좋잖아. 사람 사는 집에 사람이 있어야지. 너무 사람 사는 집에 사람이 없으면 못 써요. 일로 와보세요 엄마. 엄마 속도 발라드리려고? 내가 갖고 왔어. 왜냐면 저희 할머니도 이런 거 발라주면 예쁜나. 진짜 좋아했어요. 성우가 누나 성우가 너 방에 자도 돼? 저 위에 자는 것만 되니까 저거 나 여기 잠깐 그러면? 나랑 얘기하면서 할래? 너 근데 누나 미워하잖아. 누나 안 미워해? 누나 근데 왜 아까 때렸어? 심심해서. 누나 오해했잖아. 너가 나 싫어하는 줄 알고. 너도 미워하는 줄 알았어. 진짜 예쁘다. 진짜 엄청 예쁜 눈이네요. 이렇게 해주고 가면 내가 눈에 거슬려서 어떻게 살? 또 놀러 오면 되죠. 얼마 만에 찍는 거예요? 한 15년 만에. 엄마.
그 뭐지? 궁금한 거 있는데 그 뭐야 성우이가 엄마한테 자꾸 엄마를 불렀다가 할머니라고 불렀다가 막 계속 번갈아가면서 있잖아요. 왜 그런 거? 성우가 혈액형 뭐야? 계속 먹고 계속 먹고 왜 맛있는 거 아니 큰아들도 있으세요? 아니 큰아들도 있으세요? 큰아들 예쁘죠? 결혼해갖고 구별 날이래. 구별. 응. 이혼이 됐어. 성욱이 엄마? 아 그래서 성욱이가 지금 어머니랑 같이 사시네. 저 9개월 됐었다. 야 가슴 아프지? 그치. 성욱이도 알아요? 몰라요. 알고 있었잖아요. 그런 사연이 있다는 건 상상도 못했거든요. 그거 듣는데 그냥 되게 많이 외롭고 외롭겠다라는 생각이 가장 컸는데 또 한편으로는 누나들이 되게 있는 동안 되게 좋은 추억 많이 만들어주고 가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어머, 되게 신기해. 카메라 움직여. 또 뭐 주는데? 아, 일로 와. 야, 이거 봐. 하얗게. 움직여. 야. 응답하라. 헉, 어머. 너 나 좋아해? 아, 뭐야? 금미 누나 좋아해? 너. 나 싫다 했지? 어, 뭐야? 진짜? 이 움직여, 카메라가. 그럼 막 끄덕이는 건 진짜 뭐예요? 그거 자기 혼자 그러는 거예요? 누가 작동하는 거 아니고? 끄덕이는 건 뭐예요? 누가 작동하는 줄 알았어. 우와. 그치야 진짜. 우와. 우리 바닥 봤죠? 진짜 끄덕끄덕이다. 애는 좋아해? 소아. 소아. 소아 좋아해? 우와. 어, 신기해. 우와. 에이 아닐 거야. 소아 좋아해? 우와. 아 뭐예요 진짜로? 아, 정말 놀랬어요. 대답 막 같이 질문하고 대답하고. 언니 저 거기서 춤췄잖아요 혼자 신기해가지고. 그렇죠. 아